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인연습병의 개요 그리고 임상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인연습병에서 나타나는 검사 수치 항목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인연습병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검사 결과들이 나오는가? 먼저 ESR, CRP가 상승하게 됩니다. 고열 발진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성인연습병. 고열 발진 관절통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페리틴 수치가 상승을 해요. 질병, 성인연습병의 활성도와 연관이 있고요. 치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소판 증가증이 50% 이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알부민혈증, 알부민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떨어질 때는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 성인연습병입니다. 체중이 감소되고 저알부민 혈증에 빠지면서 동시에 빈혈도 3분의 2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알부민 혈증과 빈혈 그리고 체중 감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 약75% 이상에서 백혈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성인연습병의 임상 증상에서 간종대, 비장종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의 수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로 성인연습병 치료할 때도 이간 수치가 상승된 것을 내려주는 한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연습병은 간이 붓기 때문에 비장이 붓기 때문에 내부 장기로 침범이 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고 한약 치료를 할 때도 간 수치를 조절하는 치료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류마티스 인자 항해강체는 그리고 기타 자강체들은 대부분 음성이지만 간혹 류마티스 인자 항해강체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그 역과 수치는 높지가 않다. 일시적으로 상승되는 경우가 많고 높지가 않다. 이 부분은 다른 자가용 질환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인연습병에서 특징적인 증상들, 염증수치 상승, 페리티 수치 상승되는 거, 질병 지표가 되는 거고, 혈소판 증가증이 발생되면서 저알부민 혈증, 빈혈 수치 떨어지고, 체중 감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염증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하고, 간이 붓다 보니까, 간의 종대 때문에 간 수치가 상승하고, 류마티스 인자나 항해항체는 역과가 낮거나 음성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간이 붓거나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시에 간을 조절해서 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거. 한약이 간에 나쁘다는 인식도 있지만 오히려 스틸병의 한약 치료는 간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의 종대도 붓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인연습병의 검사 항목들 변화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